자, 그럼 이제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빈 팩토리부터 인터페이스들 구현을 알아보셨었고요. 이제 실질적인 클래스 구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 좀 잡아. 자, 여기서 보실까요? 우선은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Configurable Bean Factory는 Hierarchical Bean Factory를 상속하고 있는데 두 개를 적어줬어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예. Bean Factory Support Bean Factory에서 패키지 서포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Abstract Bean Factory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mplement 저는 Configurable Bean Factory만 구현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왜냐면은 이 안에 다 하이라키컬 빈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메소드가 많으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구현 지금의 목적은 XML을 읽어서 거기서 이제 빈 디피니션을 생성해서 그거를 이제 빈 팩토리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불러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메소드는 중간중간에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실제 조금씩 이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변수를 좀 알아볼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팩토리 빈 이제 팩토리 빈한테 생성된 건지 이제 차별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my 이제비 빈 네임드 이제 my 이제비 이제 만약 팩토리면은 will return to factory 요거를 불러들이면은 팩토리를 이제 호출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그 붙일게요. 이건 로그니까요. 그다음에 커스텀 에디터, 커스텀 에디터가 들어가네요. 커스텀 에디터, 커스텀 프로퍼티 에디터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보실게요. 이거 스프링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인지 알것 같은데 이거는 자 어쨌든 ignore dependency type. 이거는 dependency type을 이제 체크할 때 쓰는 맵인 셋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빈 포스트 프로세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빈 같은 거 초기화할 때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를 들고 있다가 여기서 불러들여서 초기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변수들을 보면서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리아스 맵, 별칭 같은 거 저장하는 맵이죠. 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더 보실 점은 여기서 맵들이 콜렉션 싱크로나이즈드 맵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스프링 3.0 이하 버전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씩 콘커런트 해시 맵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톤 캐시 이 부분이 싱글톤 캐시 부분을 맵으로 이렇게 들고 있구나. 그래서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가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네요. Ignore dependency type에서 어디 보자 set ignore dependency type 이제 요거를 만들고 있죠. 어디 보자 잠시만요. void ignore dependency type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생성자. 오케이. bean factory에서 자, 만약에 자, 잠시만요. parent 어디였냐? 어이씨. 여기 바로 밑에 있었네. 그리고 변수 중에 bean factory가 부모를 가져요, 부모를. 이제 bean factory 자, 자기가 빈 팩토리를 가지면서 이제 부모 주소를 가질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부모 값이 들어오면은 부모 설정 주소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래서 빈 팩토리도 설정을 하면서 계층 구조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이제 빈 팩토리 설정을 잡을 때 MVC 빈 팩토리는 MVC 빈 팩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최종 위에 상위 계층에서는 상위 부모를 가질 수 있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빈 팩토리 잡고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함수를 불 아, 메서드를 불렀는데 이게 아 여기 이렇게 이상하다. 여기서 왜 에러가 안 나지? 메서드를 이거 구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구현하는 메서드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도 넣어주자.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주석이니까. 자, 빈 팩토리의 구현. 빈 팩토리 구현. 자, 빈 팩토리를 보시면은, 자, 빈 팩토리 점, 팩토리 점 잡아. 자, 빈 팩토리 갭빈이죠, 갭빈. 이 갭빈이 제일 중요해서 갭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이게 두 번째인데, 다 따라쳤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냥 흐름을 좀씩 설명을 드릴게요. 예. 로거는 로그로 바꿔주고, 아이씨, 로거는 로그로 모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빈을 불러왔는데, 주어진 이름으로, 그러면 빈을 불러올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트랜스폼 빈네임 있어야겠죠? 자, 이거를 따라가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소스가 좀 약간 더러워지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하나하나 자, 트랜스폼 빈네임부터 볼까요? 이름을 받아서 이름이 널이면은 빈 널일 때는 노서치 빈 익셉션이 뜨고 이제 팩토리 빈으로 만약에 이 프리픽스 이제 앰퍼센트 있죠, 앰퍼센트 요거를 시작하면은 앰퍼센트 지우고 이제 거기서 자 여기서 뭐 별칭이 있는지 이 알리아스 맵에서 별칭이 있으면은 이제 별칭을 리턴하고 별칭이 없을 때는 그냥 리턴 이름을 그냥 이름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름 하나 부르는 것도 이렇게 약간은 한번 이제 거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싱글톤 캐시에서 불러와요. 먼저 불러오는데 널일 경우에는 자 싱글톤 캐시에서 이제 그빈 디피니션 정의를 하면서 아니면은 이 빈을 한 번이라도 불러왔으면은 싱글톤 캐시에 저장이 되는데 도장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get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shared instance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shared instance가 없다. 그러면은 get 여기서 이제 get object for shared instance로 이제 여기다가 불러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shared 이미 있을 때는 이제 get object 이제 공유 인스턴스를 위한 get object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오케이. 이 부분이 430 라인이구나. 메서드 구현체들. 자. 메서드들 구현. 자. 보시면은. 아, 이거 매크로를 저장할까, 그냥. 자. object for given shared bin. 제가 웬만한 코드는 이해를 다 많이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코드가 있었어요. 별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공유된 빈을 위한 객체를 get 하는데 빈이 in case 빈이 빈 인스턴스 자신이거나 크리에이티드 팩토리 빈의 경우 생성된 객체 뭐 이렇게 이런 때 이제 get을 이렇게 뭐 이럴 때 get을 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자자 이제 아까 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빈 트랜스폼 빈네임 한번 해주고 빈 트랜스폼 빈네임을 다시 한번 노출하네. 자, 여기서 가면은 네임을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네임을 여기서 한번 트랜스폼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트랜스폼을 하네요. 어쨌든 이게 팩토리 빈이고, 팩토리 디퍼런스.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 한번 보고, 자, 자, 이 팩토리 디퍼런스 뭐냐면은 이제 팩토리인지 이제 팩토리로 시작하는지, 그래도 다시 한번 이름을 검사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이거는 별로 쓸모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밸리데이션 과정이고. 자, 저기 없네. 이렇게 팩토리 빈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빈스 팩토리에서 팩토리 빈을 만들어야겠죠? 팩토리 빈의 경우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주고, get 오브젝트, 그다음에 자 팩토리 빈 지정해줬고, 요거는 팩토리 빈, 자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재검증하는 부분이고요. 재검증 팩토리 빈인지. 잠시만요. 자, 이거는 자 이름은 이제 요 M%로 시작을 하는데, 요 M% 있죠, M%로 시작을 하는데, 요거 이제 인스펙토리 빈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빈 is not a factory exception이 뜨고요. 예. 그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토리 빈 디, 팩토리 빈그 문자로 시작을 하지 않을 때, 않을 때, 참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자, 팩토리 빈이면서 주어진 네임이, 잠시만요. 아, 예, 잠깐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싱글톤 캐시에 저장되는 것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빈 shared 인스턴스로 주는데, 어쨌든 네임은 여기다 주고 shared 인스턴스로 주는데, 여기서 shared 인스턴스가 팩토리 빈 타입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get 오브젝트를 해서 빈 인스턴스를 받아서 돌려주는 거죠. 여기서 빈 리드 빈 네임이죠. 자, 팩토리 빈. 아닐 때는, 자, 콜링 코드 프롬 에스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완벽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이 부분은 동작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두 동작시키면서, 갭빈 흐름은 아니까, 뭐 싱글톤 캐시 저장된 거랑 여기서의 흐름을 살펴보자. 자, 어쨌든 여기서 받은 게빈 팩토리 빈 구현체고, 이제 빈 네임을이 요게 이제 요거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빈 인스턴스를 팩토리 빈으로 이제 형변환을 해서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빈 인스턴스를 받아와서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싱글톤 캐시에 shared 공유 인스턴스가 있을 때, 이름이 약간 헷갈리네요. 어쨌든 있을 때 상황이고, 자, else로 넘어가자, else로. 어디 보자. 자, else로 넘어가서, 자, 잠깐만 이제 메서드 흐름만 살펴보면은 이제 merge 루트 빈 디피니션을 정의해요. 먼저 이제 루트 빈 디피니션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빈 네임을 가지고서 이제 병합된 빈정의 가져옵니다. 근데 빈이 없을 때는 이제 부모 팩토리로 가서 다시 갭빈을 수령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없을 때는
부모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게 싱글톤일 때는 이제 여기서 쉐어드 이제 크리에이트 빈을 먼저 여기서 이제 싱글톤일 때 이제 빈 정의를 받아오는데 이게 싱글톤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프로토타입을 정할 수도 있고 이제 싱글톤 타입을 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싱글톤일 때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걸고 그다음에 싱글톤 캐시에서 받아와서 이제 이게 널일 때는 이제 쉐어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싱글톤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닐 때는 이제 크리에이트 빈을 하게 돼요. 어쨌든 크리에이트 빈을 둘다 합니다. 크리에이트 빈을 둘다 하는데 싱글톤일 때는 싱글톤 이제 캐시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쉐어드 인스턴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볼 수가 있겠네요. 오브젝트.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어쨌든 자, 이 크리에이트 빈을 생성 자 쉐어드 인스턴스가 널일 때는 요 부분을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else 부분 쉐어드 인스턴스가 널일 때 이제 빈 정의를 밀고 와서 없으면 부모한테서 읽어드리고 이제 빈 정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빈 정의가 있을 때는 이제 싱글톤일 때는 이제 싱글톤 인스턴스 한번 넣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빈을 해서 이제 돌려주고 그냥 아닐 때는 그냥 새 빈을 생성해서 돌려준다. 이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빈 디피니션부터 자, 한번 다시 한번 흐름을 살펴볼게요. 메서드의 흐름만을 이제 기억을 간직하고 이제 루트 빈 디피니션을 보러 가겠습니다. 후. 어우. 루트 빈 디피니션이에요. 이게 상당히 또 보면 골치 아프죠. 자, 팩토리 서포트에서 만들겠습니다. 루트 빈 디피니션 서포트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또 어브스트랙트 빈 디피니션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하려면은 아, 네, 이 정도 가지고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자, 이거 빈 서포트에 어브스트랙트 빈 팩, 이제 어브스트랙트 클래스가 있죠. 추상 클래스가 있고, 근데 여기서 얘는 또빈 디피니션을 구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빈 디피니션이라는 개념이 자 아까 여기였죠? 빈 디피니션이 있는데 루트 빈 디피니션이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빈 같은 거 보면은 빈 안에 또 빈을 참조하잖아요. 뭐 이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빈 디피니션이 자 이거는 자 잠시만요. 그자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기억나시죠?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이제 아마 오토와이어 케이퍼블 빈 팩토리였나? 잠시만요. 오토 케이퍼블 빈 팩토리 이거 만들 때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컨피그러블 빈 팩토리. configurable bin factory. java 예, 아, 여기 있죠. configurable bin factory에서 빈 정의를 가져오는 게 있어요. 자, 빈 정의를 XML에서 읽어드리겠죠. 자, 이 XML에서 읽어드리는데 이 root bin defini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ot bin definition 그빈 정의가 그냥 추상화된 개념으로는 bin definition이 있는데 이 추상화된 개념이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빈 디피니션을 이렇게 보기로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빈끼리 참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루트 빈 디피니션이랑 차일드 디피니션으로 하지 않나. 아 지금 여기는 없군요. 예. 어쨌든 스프링 써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빈간의 참조 같은 것을 아마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루트 빈 디피니션이 지금 이런 어쨌든 루트랑 차일드 빈 디피니션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루트랑 차일드가 나눠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빈 디피니션을 구현한 어브스트랙트 빈 디피니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브스트랙트 빈 디피니션. 자, 시간이 지금 20분이 됐거든요. 녹화 시작한 지. 저희가 20분마다 한 번씩 쉬기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하고 다음 편에서 이제 빈 디피니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